PDRN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PDRN이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PDRN 성분을 어떤 피부가 좋으면 효과적인지까지도 피부 자체에서 광이 반짝반짝 올라오게끔 속부터 그 습한 광을 받은 듯한 그 피부 의외로 반전이다. 뭐야, PDRN이 30만 ppm이 들어가 있어? 나는 뭔가 하나로 끝장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약간 모든 피부가 써도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지 않은 PDRN 크림이고 전체적인 배합을 봤을 때는 진짜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 영상을 보는 몰랑이 분들 중에서 스킨케어에 관심 많은 몰랑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요 PDRN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작년부터 PDRN에 대한 성분을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몰랑이 분들이 이 PDRN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PDRN이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이 PDRN은 피부과 어느 시술에서 왔는지, PDRN 성분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PDRN 성분을 어떤 피부가 좋으면 효과적인지까지도 제가 나중에는 제품 비교까지도 알차게 해봤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진짜 재미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랑 같이 PDRN에 대한 성분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자, 이 PDRN 성분 어디서 왔냐면 연어주사에서 왔어요. 연어주사가 뭐냐고요? 약간 스킨 보톡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피부 자체에서 광이 반짝반짝 올라오게끔, 진짜 내 피부에서 그 연예인 광채 있죠? 속부터 그 습한 광을 받은 듯한 그 피부, 그 피부를 내는 시술이 연어주사라는 시술이고요. 일종의 스킨 보톡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연어주사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뭘까? 그게 바로 PDRN이라는 성분이에요. 어떤 피부가 받으면 효과적일까? 푸석푸석하고, 나이 들고, 화장 잘 안 먹고, 각질 올라오고, 왠지 모르게 얼굴이 칙칙하다? 그러면 PDRN이 진짜 좋은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부과 시술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 엠보를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도 굉장히 세고, 마취를 안 하고서는 맨정신으로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받고 나서도 일시적으로 멍이랑 붓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조금의 쉬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시술 자체 관심은 정말 많은데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담까지 가봤어요. 임무도 받으면서 상담도 해봤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피부가 너무 얇고 각질이랑 핏줄이 보이는 피부다 보니까 잘못하면 회복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효과는 좋을 텐데 피부가 얇아서 멍이나 자국이 심하게 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상담만 받고 이제 시술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게 이 PDRN에 대한 성분이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작년에 이 PDRN 제품을 만나게 되면서 관심이 정말 많아져서 공부도 그 사이에 많이 해보고 제품도 이것저것 많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제품을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분들한테 이 PDRN 제품이 잘 맞을지 하나씩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PDRN은 연어에서만 추출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연어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동물성인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제가 추천한 제품 중에서는 식물성 PDRN도 있기 때문에 추출하는 공법은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하고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약간 히알루론산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수분 공급, 보습막, 습화광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눈여겨본 PDRN 제품들이 이것저것 많았고 많이 제가 비교 분석을 해봤거든요. 시중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제가 한 5개 정도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PDRN이 잘 맞을지도 얘기를 해볼게요. 앰플 중에서는 리쥬란 바이오밀러 유스 포뮬러 앰플이고요. 근데 이 리쥬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 의료기기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거든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 이 말에 혹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8주 만에 4살 어려지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아, 이 말이 나를 너무나도 흔들어놨어. 그래서 안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먼저 찾아봤거든요. 안에 있는 성분을 뜯어봤을 때 재미있었던 점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성분이랑 CPDRN이라는 성분을 같이 배합을 했어요. 저는 CPDRN이라고 해서 이 PDRN이 얼마나 들어있나, 이 PDRN은 어디서 왔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보가 나와있지 않아서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보습, 수분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사용감은 어땠느냐? 굉장히 가벼운 수분 앰플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진정 앰플, 수분 앰플, 마무리감이 산뜻하면서도 피부 속에 쫙 스며든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의외로 반전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서 마무리감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속건조가 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보다는 수부지, 복합성,
지성 피부가 가볍게 쓰는 슬로우 에이징 제품으로는 합격이다. 저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뭔가 손이 엄청 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기대하고 사용했었던 PDRN의 성분, 그리고 제가 기대한 뭔가 슬로우 에이징 제품은 조금 더 이렇게 보습막이 꽉 차오르는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 이제 겨울철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겨울철보다는 봄이나 여름에 잘 맞을 것 같은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센텔리안 24의 360도샷 PDRN 액티브 세럼이에요. 이 센텔리안 24에 대한 브랜드도 얘기를 해보자면 동국제약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이 동국제약이 의약품을 만드는 라인이 따로 있고 화장품을 만드는 라인이 따로 있는데, 동국제약에서 이제 화장품 라인으로 만든 게 이 센텔리안 24고요. 저는 이 센텔리안 24 브랜드 제품 찾아보니까 은근히 제가 경험해본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 PDRN 자체는 찾아봤을 때 지금 연어에서 추출을 했었고 30만 ppm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 뭐야, PDRN 30만 ppm이 들어가 있어? 근데 잘 봐야 될 게, 제가 읽어볼게요. 소듐 DNA,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하이드롤라이즈드 엘라스틴의 배합이거든요. 이게 약간 합성 성분이어가지고 단독으로 이 PDRN이 몇만 ppm이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약간 이것저것 약간 배합한 꿀 조합의 성분이 이제 PDRN으로 30만 ppm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몰랑이 분들이, 뭐야, 그럼 PDRN 진짜 이만큼 넣어놓고선 30만 ppm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넘버제인이랑 같이 제품 개발을 하면서 느낀 게, 단독 함량이 높은 것도 물론 괜찮지만 이것저것 꿀 배합을 한 뭔가 복합적인 성분 자체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김밥에 재료 하나가 왕창 들어가 있는 것도 좋지만 이것저것 같이 꿀 조합을 했을 때 그 같이 먹는 김밥의 맛이 진짜 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단독 함량이 높은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것저것 꿀 배합한 것도 그 김밥 자체로 굉장히 맛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서, 저는 이 30만 ppm이라고 했을 때 PDRN 자체의 단독 함량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 알차게 넣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제가 방금 말한 소듐 DNA,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이런 성분들이 약간 히알루론산 쪽에 관련된 성분들이라서 수분이나 콜라겐 쪽,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쪽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품은 펌핑식이라서 사용하기가 괜찮았고,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워터리하면서도 쫀득쫀득한 젤리 같은 제형이거든요. 완전 지성, 수부지가 쓰면 만족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었던 알로에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수분감이 팡 팡팡 터지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가벼운 안티에이징 쪽을 찾는 분들한테 만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센텔리안 24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자, 이 제품 설명 안 하면 아쉽잖아요. 자, 드디어 VT의 PDRN도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두 통을 비우고 거의 지금 세 통째 까고 있고, 제가 PDRN에 눈여겨본 제품이 사실 이 VT의 PDRN 때문에 눈여겨보게 된 게 가장 크기는 해요. VT의 PDRN은 신기하게도 연어에서 추출을 한 건 아니고 식물에서 추출을 했어요. 산삼에서 추출을 한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안전하다, 이제 동물성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식물성이 비건이다라는 거를 조금 더 내세우고 있고, 앞에 소개했었던 앰플들은 이것저것 배합을 한 뭔가 꿀 조합의 김밥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나는 PDRN만 조진다 라는 느낌으로 PDRN 단독 함량만 10만 ppm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긴 했었거든요. 이것저것 꿀 조합도 좋았는데 나는 뭔가 하나로 끝장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VT의 PDRN을 좋아할 것 같고, VT의 PDRN도 상세 페이지를 찾아봐서 제가 전성분을 뜯어보니까 폴리글루 크로닉 애시드라는 이 성분도 들어가 있고, 판티알란 스쿠알라 알란토인 등 대체적으로 보습막을 채워주는, 장벽을 채워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폴리글루 크로닉 애시드라는 성분이 히알루론산 계열인데 스파 광을 내주는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분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잘 쓰이는 성분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게 VT의 PDRN만 쓰면 스파 광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얼굴 자체에서 광채가 뿜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판테놀이나 폴리글루 클로닉 애시드, 뭔가 스쿠알란이 들어가서 조금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스쿠알란 성분 자체도 굉장히 비싼 성분이거든요. 요즘에 다시 떠오르는 성분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PDRN 자체만 10만 ppm인 것도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제가 역시
좋은 건 좋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오히려 다른 앰플들이랑 비교해보니까 VT가 더 마음에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연유 같은 제형감으로 약간 반투명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르면 이 연유 같은 제형감이 피부 속으로 싹 스며들면서 얼굴에 그 광채만 남기고서는 피부에 얇은 보습 막을 씌우는 듯한 느낌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냐? 건성 속건조. 그냥 악건성, 화장이 잘안 먹는 피부한테는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몰랑이 분들 후기를 DM으로 많이 받아보거든요. 몰랑이 분들이 오히려 진짜 칭찬을 많이 하는 거는 VT 리드샷도 있지만 PDR은 칭찬을 진짜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리뷰 중에 하나가 언니 이거 세워서 바르면 옆으로 펌핑 용기가 새요라는 리뷰도 받아봤거든요. 연유 제형 자체가 굉장히 묽기 때문에 세워서 얼굴에다가 바르면 같이 빨려 올라온대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눕혀 펴가지고 펌핑을 해달라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크림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제나벨의 PDRN 리주비네이팅 크림이고요.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MTS 시술 혹은 이제 연어주사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용으로 재생용으로 추천을 하는 크림이고, 저도 사실은 진짜 솔직하게 이 PDRN이란 성분 자체를 제나벨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나벨 중에서 이 PDRN 크림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게 됐는데 PDRN 성분 자체는 1000ppm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연어에서 추출을 했고요. PDRN 단독 함량이 높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고, PDRN뿐만 아니라 지금 찾아봤을 때는 히알루론산, 트라이펩타이드, 병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이랑 얘 또한 수분이다, 보습을 채워주는 제품이고요. 약간 모든 피부가 써도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지 않은 PDRN 크림이고, 사용감도 순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굉장히 편안해요. 시중에 있는 제품들도 찾아봤는데 올리브영에서는 얘가 눈에 띄더라고요. 에스트라의 리제덤 밀도 탄력 캡슐 크림. 자, 제품 자체는 약간 캡슐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제형은 좀 특이한 편이고요. 에스트라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민감성 피부 전문 브랜드 같은 느낌이고, PDRN 콤플렉스가 21%가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PDRN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얘 또한 앞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이것저것 배합반 약간 꿀조합 김밥 같은 느낌이고요. 얘는 조금 눈여겨볼 게, 제나벨은 그냥 진짜 편안한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 에스트라는 지방산 세라마이드 콜라겐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지방산 콜라겐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에 좋아요. 피부 자체가 탄탄해지기 위한 꿀 조합의 성분들을 잘 넣었어요. 요거 아직까지는 뭔가 유명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PDRN 단독 성분만 봤을 때는 아쉬운데 전체적인 배합을 봤을 때는 진짜 만족스러워요. 저는 오히려 상세 페이지 뜯어보고서는 뭐야 이게 괜찮네라는 생각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고 장벽이 무너져 있고 피부 자체에 뭔가 붉은기? 약간 좁쌀이 오돌토돌 올라가신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더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나는 뭔가 찐을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에스트라 리제덤을 추천을 드리고, 에스트라 리제덤은 마무리감이 조금 실키하거든요. 엄청 가볍고 라이트한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속건조? 보습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나는 완전 수부지요. 지성이에요. 완전 유분기가 많이 나와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여러분들 PDRN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제품들 성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안녕!